기시다 일본 총리를 겨냥한 폭발물 투척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용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을 꾸민 것인지 범행 동기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신만 기자입니다. 일본 와카야마현 경찰은 오늘 오전 가와니시에 있는 20대 남성 용의자 기무라 유재의 집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용의자 소지품을 비롯해 추가 폭발물을 찾는 데 주력했습니다. 경찰은 또 용의자가 던진 은색통 모양의 폭발물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만 하면 쉽게 만들 수 있는 이른바 쇠파이프 폭탄으로 화약량이 적어 생명에 지장을 줄 만한 위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용의자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폭발물 투척 사건을 계기로 경비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나스 ものであり, そのような選挙の中で今回のような暴力行為は断じて許されません。 警察庁に対しては私からも要人警護の徹底を図るよう指示をいたしました。岸田총리는이번사건에도불구하고参議院보궐선거가열리는규슈오이타현유세일정을예정대로소화했습니다.또용의자를제압한어부들에게전화로감사인사를전했다고일본언론이보도했습니다.일본언론은사건당시어부들은거친몸싸움도마다하지않으며용의자를제압해 추가 테러를 막을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OBS 뉴스 최진만입니다.